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삼거리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동쪽을 아마 통과하려면 무조건 이 길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신촌 초입 삼거리인데요. 지금 퇴근 시간이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도로에서 한 47m 정도 들어온 창고 임대 매물입니다. 예. 이 소장이 원래 그 임대 매물 자체를 알아죠. 예. 시간이 없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얘기고요. 과거에 제가 한 이거 6, 7년 전에 거래를 한번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농업용 창고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창고로도 이제 이용은 가능하세요.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전체 여기 부지는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한 293평인데 삼아지구까지 차로 한 3분 거리, 그리고 동쪽으로 뻗어 나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 설치를 해주실 거예요. 2.7톤. 그러면 이거 준공 끝나고 이제 다 세팅을 해놓으시면 화장실까지 다 세팅을 해주실 거고 전기가 안에 10kg짜리가 들어있대요. 자동문으로 앞에 해주실 거고 예, 전기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예, 안에 내부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예. 창고 임대 매물 굉장히 많이 구하시러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물건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그 임대 전세 없음이라고 써놨는데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데 물건이 안 뜨다 보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앞에 부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시내에서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길에 무조건 지나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성실부동산 아마 간판 보셨을 건데 지금도 이제 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저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대지가 293평, 그리고 건물이 한 50평 정도 말씀하시는데 준공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높이는 한 10m 정도, 호이스트 2.7톤, 그리고 전기 한 10km 정도 들어오고 가격은 보증금 5천에 연세 2천만 원입니다. 예. 괜찮은 위치, 괜찮은 가격이라 충분히 사려가 돼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려고 예, 준공도 떨어지기 전인데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멀리 산도 잘 보이네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